그러면서 그러기를 제가 그 집에 이사 가서 딱 3년 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제 형편을 좀 아셨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소개를 이렇게 따로 해주셔갖고 가수가 돼서 잘 그래도 네 계세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현재 아버님은 그럼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딱 약값을 구해서 이수만 대표님이 그때 주셨어요. 정말 조금만 더 했으면 이렇게 힘든 시기였는데 많이 기적적으로 많이 사셔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꿈이 있잖아요. 예. 2010년에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을 이룰 때는 그 꿈을 도와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과 지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꿈을 이루시면 너무 좋겠어요. 야. 너무나 빠른 얘기입니다. 아, 사랑한다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부모님을 존경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보다 더욱더 위대한 것은 존경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예, 아버님이 옆방에 계시다면 지금 방금 녹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꼭 깨안아드리시고 떨어져 있다면 전화로라도 지금 당장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한마디 해주시면 훨씬 더 아마 아름다운 밤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예. 실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야! 어머니 아버님께 한마디 하시겠어요? 신년 특집인데요 오늘. 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지만 두 여신의 대결입니다.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명호 씨. 네? 바다 씨 흑기사 안 해주시겠어요? 아유, 물론 해드려야죠. 그럼 대성 씨는 규리 씨 흑기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하겠습니다. 하시고 좀 표정 밝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신양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훈훈한, 예. 영아 씨. 이 분위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도 이제 부모님 얘긴데요. 예. 웃긴 얘기 준비했구나. 그러면, 영철 씨, 갑시다. 사실 저는 뭐 기본 빵이니까. 네. 김장철! 예. 네. 오늘은 제가 이제 Shall We Dance라는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Shall We Dance? 같이 춤추자는. 그렇죠. 아, Shall We Dance 하면서 춤을 출까요? 그 뜻이죠. 제가 97년도에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맡았던 역할이 정문 팀장이었거든요. 정문 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전기로 제레미 아이언스 들어갑니다. 제레미 아이언스 씨 들어가십니다 하면 확인하고 하이 제레미 아이언스 씨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될까요, 저? 예.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뿜으실 뻔했어요. 정호동 씨, 물 넘겨. 빨리 삼켜. 빨리 삼켜. 빨리 삼켜. 빨리. 해도 될까요? 네. 그 오픈 시네마작으로 셸비 댄스란 일본 영화를 개봉했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은 일본 영화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12년 전 97년도만 해도 일본 영화를 개봉을 안 할 때고 있는데 부산 국제영화제 특별한 거예요. 흔하죠.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 영화라는 거 보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남자분이 마지막에 그 결국 못 와요. 못 오는데 결국 마지막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스님하세, 전 옛날이라 I'm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안았더나 했거나 오늘 댄스 페스티벌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을 딱 흘리면서 장년 나가라 안았더나를 담갔구나. 어디셨군요. 그렇다면 Shall we dance? 하면서 춤을 출까 하면서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이렇게 딱 하는 정말 그 멋지게 그림이 그려지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일본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일본말을 잘하다 갑자기 영어를 하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성우 목소리로
Shall we dance? 그렇게요.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그리고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너무너무 진지한 영화인데 이 여자가 그 셸리 댄스만 하면 자꾸 빵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 진지한 영화인데. 어떻게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잔는 나가라또 아나타 나노 또 마리 같은 거 자이마스 사리다 이렇게 해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사리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나는 근데 잠깐만 가운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왜 강심장이 주머니 안 풀릴 때 복박을 저한테만 덮으시는 겁니까? 나 이 얘기 나 정말 나 미안한데 나 여러분 어때요? 나 이 얘기 굳이 안 해도 돼. 나 이 얘기 아껴놨다가 다른 데 가서도 되고 다음에 기분 좋을 때도 돼. 왜 굳이 사이다 이웃긴 얘기를 가다 아버지 뒤에 해가지고 나는 진짜 난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2010년이 딴데 가면 빵빵 터진 얘기인데 나는 이거 유재석 씨한테 한 건데요. 빵빵 터졌고 성훈이 씨 방금 니네들은 뭔지 아니니 니네들은 뭔지 아니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안 웃어? 야 이거 전문가들도 선배들도 빵빵 터지는 인생인데 그런데 왜 집착하고 힘이 들 때 방탄객이 졸릴 때 나한테 시키냐고요. 제발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유재석 씨가 빵빵 웃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재석 씨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인합니다. 확인하세요. 난 지금 강호동 씨가 이해가 안 돼요. 나랑 개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유재석 씨 노래가 좋아요. 저 일본 가서 했던 그 얘기 간짱 간짱 갠짱 간짱 그것도 유재석 씨가 햇빛을 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일본 가서 그냥 배를 사고 싶다. 스미마셍. 아, 스시가 덕분에 아리마스카. 스시가 코너 아까리케나까. 아까리케 덕. 스시 찾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고추냉이 그 뭐라 그러죠? 와사비. 와, 와사비가 덕분에 아리마스카 했던가. 아, 코너 와사비가 덕분에 가르쳐 줬어요. 간장을 찾는데, 간장을 모르겠는 일본말로. 그다 아저 할아버지한테. 아, 스미마셍. 아, 간장 덕분에 아리마스카. 어? 아, 간장. 아, 갠장. 아, 간장. 아, 간장. 아, 간장.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나도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느 부분이 웃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가장 큰 웃음이. 야, 이거. 어느 부분. 개그 1인 아니, 1인 아니? 보면 모르겠는데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싸리라! 해서 빵빵 개를 잡아야지. 개그 한 17년 하지 않았니? 아이고, 아이고.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 그럼 바다 씨랑 도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현재 대리 강심장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강심장 될 수 있어. 10년차 아이돌 스페셜. 좀 충격적인 건데요. 베이북스 때 당시에 제가 헤어지면 저랑 죽겠다고 하면서. 아니 삼촌도 유명한 남자 아이돌인데 여기까지 만나. 삼촌이 이 자리에 있어요. 나 죽을 뻔했잖아. 아카데미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진짜? 청김노 아카데미. 내가 바로 잡혀온다. 그 상태로 가다가는 2주 가기 힘든. 제가 이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맛있는 구워스 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미재당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